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또 가장 많은 1,556명을 기록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데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이번 주 중반에 또다시 확진자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2,500명을 넘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귀경길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족들이랑 여행 왔다가 서울 올라가는 길에 가족 중에 한 명은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제까지 사흘간 휴게소 네 곳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인원은 5천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확진됐습니다. 광복절 연휴 막바지 휴가를 즐긴 시민들로 이번 주 확진자는 2,500명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델타가 올라가니까 답이 없죠. 이번 주에 한 2,500 정도 찍는다고 보면 그 다음 주에 3,000 이렇게. 실제 최근 몇 주간 요일별 확진자를 보면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는 1,780.3명으로 전주보다 19%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유행 확산 기준인 1을 넘었습니다. 가족, 지인, 직장 등 접촉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 비중은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거리 두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